전라북도가 관리하는 일반 국도 10곳 가운데 9곳은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일반 도로는 7개 노선에 총 247km이고 이 가운데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11.4%인 28.2km에 불과합니다.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관할 국도가 17.1%,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국도는 23.2%, 전국평균 설치율 26.4%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